검사를 받아봤더니 알차 뭐 초기 증세 시작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한 5년째 꾸준하게 약 드시고 계세요. 근데 지금도 역시 예전 거는 기억하시는데 방금 그러니까 1분 전, 2, 3분 전에 했던 말이나 이런 상황을 잊어버려요. 할머니의 기억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상추, 미나리. 근데 저기 냉장고에도 미나리 잔뜩 있어요. 고추, 또 고추. 여기 다 고추, 미나리. 나이 들면 생기는 건망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점점 간단한 일상조차 혼자 해내지 못할 만큼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신다는데요. 흐려지는 기억과 매 순간 사투를 벌여야 하는 전쟁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도 할머니의 기억 속에 녹슬지 않았던 이름 하나. 그건 바로 소중한 막둥이 오봉이었습니다. 와. 6년차 치고는 진행이 많이 더딘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잘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근데 그게 오봉이 덕도 있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뭔가 돌볼 대상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엄마한테는 되게 좋은 치료가 되지 않나. 할머니의 기억이 희미해져 갈수록 오봉이와의 추억은 거짓말처럼 더 또렷해진답니다. 하루 온종일 오봉이를 챙기고 돌보면서 무너졌던 할머니의 일상도 점점 제자리를 찾아갔다는데요. 사고로 두 달을 잃은 그 순간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준 할머니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할머니 곁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는 오봉이. 그렇게 오봉인 할머니의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최근 기억이 점점 짧아지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은 잘 안 잊어버리는 건데 거기에 오봉이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워서 쉬자. 자, 그럼 여기서 또 한없이 자 이제. 언젠가 할머니의 기억 속에 오봉이도 희미해져 가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기억은 지워져도 사랑은 남는 법. 할머니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오봉이의 곁을 지킵니다. 그런데요, 이 특별한 사랑엔 남모를 사연이 있답니다. 오봉이를 아들처럼 생각하시죠. 일찍 가신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남 3녀였으니까 아들이 되게 소중한 존재잖아요. 대학 졸업을 앞둔 그해 하나뿐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하던 그 시절 아들의 아픈 빈자리를 채워준 녀석이 바로 오봉이었다는데요. 아이고. 한말 쏘하고 한말 쏘하니까 듣는 사람은 무엇이 좋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으신데요, 뭐 할머니. 속상하세요? 왜 속상하세요? 속이 안 상하겠냐. 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잊어버렸는데 이게 나보다 더 오래 살으라고 내가 없기도 하지. 왜요?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아들 둘 보내는 것 같은 게. 아들의 모진 운명을 꼭 닮은 오봉을 지켜보는 일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데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그 빈자리를 위로해준 오봉이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할머니는 좀 더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봉이의 아침밥 먹은 거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오봉이를 보며 슬퍼하는 대신 더 많은 추억을 가슴에 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봉이와 함께 나눈 사소한 일상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인데요.